주제는 이거예요. 우리 이제 10년 동안 쭉 봤고 우리 첫 방송 주제가 입시판이 이렇게 혼돈한 건데 혼돈의 속사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직도 혼란스럽고 계속 바뀌잖아요. 입시라는 게 그렇죠? 또 뭐 수능 킬러가 폐지되고 하니까 또 어머니도 막 계속 괴로우신데 문제는 우리 아이는 성적이 안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일부 토크쇼는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왜 그대로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끼리 난상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은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두 분이 공유를 하셔야 돼요. 의자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다. 의자 하나 좀 갖다 주면 안 돼? 아니, 엄쌤이 가벼우니까 빵쌤 무릎에 앉아요. 저는 MBTI가 INTJ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앞에 나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지금 제가. 이게 누가 이게 쳐다보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제가. 예? 그래서 지금 억지로 지금 제가 이걸 거의 이게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은 맨날 외향적이시고 가까이 만나서 선생님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약간 네, 빨리 하세요, 이제. 네, 됐습니다. 네. 근데 너무 붙어 있잖아. 아, 일로 와, 네가 일로 와, 일로 와. 다 떨어져, 좀 일로 와, 일로 와. 더 일로 오세요. 좀 오라고, 이렇게. 네, 빨리 와. 왜냐면 카메라 잘 나와, 지금 우리? 이거 녹화해서 올려야 되잖아. 네, 잘 찍어주세요. 네. 자, 일단은 그 우리 아이들이 왜 성적의 공모냥 그대로인지에 대해서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일단 참교육 전문가 우리 홍프로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풀어주시죠. 우리 왜 이 모양인가 우리 아이들이.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지구가 생긴 지 800만 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799만 년이 구석기 시대로 살았고 최근에 1만 년 동안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단합, 평균. 그러니까 만무술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만무술 안 먹을 건데 그런 사람이 많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똑같아야 돼. 그 DNA가 우리 뇌에 남아있기 때문에 딱 갔는데 학교에서 쟤도 공부 안 해? 그 무리에 속해야지만 내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맞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공부 안 했지? 나도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역자가 나와서 너 공부 안 했지? 난 속으로 나 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무리에서 과거의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알았어요? 뭔지 아세요? 추방입니다. 그 무리에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또래 집단 안에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속하려는 본능. 속하려는 본능. 그리고 쟤도 롤하고 얘도 롤하고 얘도 하니까 나도 거기 해야 되는. 해야지 뭔가 어디에 소속감이 되어 있고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의 DNA가 그런 식으로 이게 진화 발전되어 오지 않았나라고 저 혼자 한번 헛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얘기도 일린데 있는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열받는 건 뭐냐면 아니 얘도 공부하고 쟤도 공부하고 얘도 하는데 왜 너 거기 속하진 않는 거야? 왜? 마라톤을 뛰다 보면은요 그룹이라는 게 생겨요. 선두 그룹 그리고 중위권 그룹 하위권 그룹. 재밌는 거는 그 그룹 간의 이 이동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그룹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 그룹 안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삼교육자답게 구석기 시대까지 갑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룹 안에서도 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게임방 다니는데 얘는 잘한단 말이야. 얘는 안 되고.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위계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단합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 예컨대 무리가 있는데 한 명이 치고 나가.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자발적, 타발적 왕따가 생기면서 이 친구는 갈 곳을 잃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그룹으로 편입이 됩니다.
자기가 평균으로 돼 있는, 평균으로 갈 수 있는, 튀지 않는. 공부 잘하는 애들 쪽으로 이제 슬슬 가는 거고. 되게 신기한 게. 근데 왜 우리 애는 안 가냐고. 그게 문제라니까. 우리 애는 되게 본능에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DNA가 계속 위험 신호를 주는 거. 너 여기서 튀면은 너 다른 그룹으로 가야 돼. 너 추방당해. 너 왕따 당해. 이게 되게 강력합니다. 사실 그 유전학적으로 이걸 거스르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네. 팬티키 선생님 좀 의견 좀 내주세요. 저는 솔직히 보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좀 비유를 해볼게요. 이 질문을 바꾸면 돼요. 왜 내 몸무게는 그대로인가? 그럼 바로 이해하실걸요, 아마? 예? 네? 아니, 쟤도 다이어트하고, 쟤도 다이어트하고, 쟤도 다이어트하는데 왜 다 몸무게가 그대로냐 이거예요, 이게. 어? 다이어트를 할수록 더 찝니다. 네. 보상 심리 때문에 더 막 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 오늘 내일부터 해야지. 아, 내일부터 오늘 술 먹고, 아, 네, 이거는 맛있게 먹으면 다이어트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공부도 제가 보니까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량이, 전 항상 얘기해. 공부량이 문제고. 그리고 이제 전 이런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봤을 때 공부를 많이 한대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이 공부량도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론은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건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그대로다. 근데 어저께 우리 애가 독서실 분명히 갔다 왔거든. 네. 그래서 이상해서 갔다 감시도 해봤어. 네. 독서실에 있긴 있단 말이에요, 애가. 네. 어떻게 해야 된 겁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나 다이어트 하려고 헬스장 갈 거야. 그렇죠. 가는 게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가는 것 자체가. 다 이걸로 다 이론으로 다 이렇게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애들이 가는데 공부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주어를 성적으로 있어야 된다. 우리 아이 성적은 그대로다. 우리 아이가 그대로다 썼어요. 네. 항상 문장을 봐야 되거든요. 성적은 원래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애가 달라져야 성적이 달라지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기에 결정적 배경부터가 그게 엄마 아빠와의 전쟁일 수도 있고 내가 친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갑자기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되게 공부의 어떤 트레이너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거스름 좀 이렇게 바쁜 분이 아니면 뭐 이제 많은 존재를 그런 게 되게 궁금하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필요한 건 다 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 그렇죠? 홍콩선생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동기부여를 혹시 계시다는데 저희 아버지의 동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생존. 그래서 이렇게 써요. 뭐냐면은 외워라. 일주일 뒤에 확인하겠다. 만약에 아버지 기준에 못 맞추면은 응징을 가하겠다. 그 응징이라 함은 요즘은 통용될 수 없는 아동 학대 수준의 육체적 체벌이었습니다. 집에 가면은 아직도 있을걸요? 제 맞던 매? 맞던 매가 아니죠? 네. 맥감을 구해오셨어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너의 썩어빠진 정신력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뿌리까지 썩은 너의 정신력을 뽑아내서 너를 개조시켜주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성공한 겁니까? 왜? 개조당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써요. 무슨 예컨대 외워라.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를 그러니까 안 보고 1과의 첫 문장부터 12과의 마지막 문장까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영어 한 문장 말하고 뜻 말하고 영어 한 문장 말하고 뜻 말하고 하다가 하나 틀리잖아요. 틀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 틀리면 그날은 거기까지입니다. 스탑, 그만. 틀렸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러거든요. 세상의 점수는
1부터 100점까지가 아니라 세상의 점수는 두 가지가 있는 거다. 100점과 그 이하가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엎드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꼭 이렇게 했어요. 맞는 걸 세라. 그래서 왜 세요? 그러니까 네가 몇 대 맞는지 알아야지 뭐 때릴 거 아니냐. 그래서 막 10대, 20대 이렇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덜 맞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이 맞아서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아니다 가서 네가 성적이 그대로 온 이유는 누군가는 5등급을 맞아야 되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너일 뿐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그래도 만약에 반응이 없다.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진짜. 근데 이제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자존심 건들면 약간 반응은 하는 아이들이 좀 있긴 있더라. 아예 내려놓는 애들도 있어요. 아예 내려놓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2쯤 되면 약간 입시에 대한 생각이 점점 돌아오거든요 정신이. 그래서 그나마 효과적이었던 거 아예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네가 현재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좀 이렇게 저는 사진을 보여줘요 그냥. 사진이랑 좀 지리적인 거리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일부러 좀 산골에 있는 대학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약간 자극을 조금 받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자존심도 건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국 지리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지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 학생들은 몰라서 공부할 만한 애생이 너무 많고 얼만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기 부여를 누군가 해줬을 때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을 때 하루에 30분 공부하면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생각이 진짜 다르더라고. 네. 그래서 처음에 중학교 때 전국도서관, 동네형 전국도서관이었거든요. 거기에 가면요 30분을 딱 공부하고 거기에 우동이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그럼 30분 하면 우동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저희 형님 전교 1등이랑 같이 갔는데 그 녀석은 3시간 동안 우동을 안 먹더라고요. 이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공기를 그런 식으로 받았던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저는 이것 또한 엄청난 큰 공기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니, 지금 네. 두드려 패는 얘기만 했는데 지금 그래서 같이 줘야 돼. 이걸로 어떻게 동기가 돼요? 이게? 봐보세요.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은 여기 모으신 분들은 좀 부러워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앞에 나와서 별불려 있는 사람들이 공부 조금 해달라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학부모님들은 아 우리 아이가 좀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한 걸음 오는 것 자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좀 좋은 곳에 인도해 주고 동기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동기는 사실 이렇게 쉽게 부여해주기도 어렵고 또 애들이 아예 동기가 아예 없진 않다 또. 아예 없진 않고 또 우리 애들이 막 나가지진 않잖아 그 정도로.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력이 중요하거든요. 동기랑 의지력을 바뀌게 보시면 안 됩니다. 동기는 한번 수명만 충동도 나오는 마음인데 의지력은 지속성. 오늘 설명이 들었다고 동기가 채워지지만 새 하루 3시간 공부 못하면 의지력이 없는 거니까 의지력을 키우려고 해요. 아 의지를 어떻게 키우겠나? 의지력은 공부를 조금만 키우세요. 뭐라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의지를 깎아요. 네. 의지력을 키우게끔 좀 쉽게 더 키우게 해주고 그래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아이들이 좀 공부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공부 해본 경험이 적은 아이들일수록 쉬는 시간이랑 뭔가 해야 될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어머님들도 너 왜 맨날 공부 안 하냐 이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쉴 수 있는 날에 숨통은 튀어주는 게 맞아요. 일주일에 이틀이든 3일이든 뭐 조금 이제 독서실 안 가는 날이라든가 이제 특히 저학년일수록 고3 됐는데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쉬면 안 되지만 저학년일수록 쉬는 날과 쉬지 않는 날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예. 그리고 공부하는 날 공부하지 않는 날 그리고 저는 장소 구분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공부하는 장소와 공부하지 않는 장소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이 선을 그은 다음에 이 선을 대충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변호사를 쓰세요. 변호사 공증
문서화해. 문서화하고 계약 조건을 명시를 하고 정 안 되면 시급 같은 거 줘도 돼요. 시급 같은 거. 그래서 네가 일주일에 세 번은 이 정도 시간을 정확하게 하길 바란다라는 일종의 계약이나 정확한 약속과 규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의지라는 게 오래 못 가잖아. 의지는 고갈되는 개념이에요. 맞아. 운동이랑 똑같아요. 학원,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과 계획하실 때 절대 안 될 게 뭐냐면 학원 뺑뺑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아. 자, 보세요. 3시간 동안 두번 아니고 과목이 없어서 수학하고 3시간 보내기 뭐라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 모두를 모시고 어디로 가야 되냐 헬스장으로 갈 거예요. 헬스장 가서 3시간 동안 운동을 빡세게 지키는 게 쉽 거예요. 의지로 붙어 가서.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그대로 수영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다시 3시간을 돈 주고라고 뺑뺑 돌릴 겁니다.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왜 근데 우리 아이들 자꾸 돌리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의지라면 3시간 공부하거든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게 해줘야 다시 에너지가 차는 건데 여러분들은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공부하길 원하면서 하루 100개를 돌린다는 건 헬스장 가서 3시간 동안 산책하고 물만 마시고 다니면 수영장 갈 수 있어요. 수영장 끝나고 나자마자 제가 어제 보냈던 거냐면 필라테스하고 가서 호흡을 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9시간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살랑살랑살랑 되게 9시간 할 수 있지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추가를 열심히 해서 공부하기 원하면 결국 죽어 3시간만 하는 거면 빠르게 똑바로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의지력을 관리하는 마음까지 오히려 우리가 생존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학원 뺑뺑이도 중요하지만 학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진짜 그 펜타킨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뭐예요 그거? 순공? 순공 시간.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너무 그 수동적인 경우가 거의 70, 80%인 것 같고 저도 상담하면서 만나면 아이들이 솔직히 공부 아예 안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99%는 뭐가 하긴 하는데 어머님들도 항상 답답하죠. 뭔가 하긴 하는데 얘가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제대로 뭐 이렇게 빡세게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는 걸 보면 또 스마트폰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음악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애매한 경지에서 아이들이 항상 예,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 메타인지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 공부 진짜 잘하는 아이들의 좀 특징이나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의 공부 스타일이나 공부 방법이나 공부 시간 배분이나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예. 그게 되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공부 완전 1, 2등급 때 아이들은 그냥 오늘 내가 무슨 공부를 할지를 갖다가 그냥 학원 숙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홍프로님, 걔네들은. 네. 놀지 말고. 네. 모릅니다.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은 학습 계획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는 애들 있지 않아? 그런 아이들도 있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무슨 공부한지를 갖다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을 해놓는다거나 이번 학기에 나는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공부를 해야겠고 어떤 강의를 드려야겠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뭐고 또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갖다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고 또 내가 오늘 몇 시간 공부했는지도 계속 체크를 합니다. 내가 그 기준에 대달했는지를.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메타인지 아니에요? 맞는데 그 메타인지에 대해서 너무 이게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학자들이 이제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인터뷰하라 그러면 똑같은 얘기 말할 수 없으니까 용어를 좀 멋있는 걸 쓰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메타인지 그러는데 저는 메타인지를 이렇게 확인합니다. 진짜 간단하게 확인하거든요. 얘가 메타인지가 있는지 없는지 딱 아이가 가방 메고 뭐 학교 간다 학원 간다 그럼 잠깐 스탑 글로 와봐. 그럼 얘가 긴장하거든요. 왜 또 무슨 잔소리가 나오려고. 뭐 아니야 밝게 웃으면서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니? 그럴 거 아니야. 가방? 열려고 할 거 아니야. 스탑! 열지 말고 한번 네가 말해봐봐.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여기서 끝난다고 봐요. 진짜 메타인지 있는 친구들은 가방 안에 어? 1교시에 뭐 배우니까 물리 공책 있고 두 번째 수학 공책 있고 세 번째 영어 공책 있고 연습장 있고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어 그대로 있어. 넌 메타인지 있는 거야. 넌 가. 딱 열어봤는데 일단은 메타인지가 없으면 화를 냅니다. 아이씨, 프라이버시 침해야? 그때 어머님이 싸움에 말려들면 안 돼요? 이게
진흙탕 작전이라고 논리가 안 되니까 그냥 싸움으로 엮어버리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건데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궁금해서 그래. 가방에 뭐 있는지 얘기 좀 해봐. 그러면은 뭐 우물쭈물하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영화관 가니까 영어책 들었지. 뭐 단어책 들었지. 열어봤는데 수학학원 가방이야. 아니면 열었는데 아, 책은 없고 뭐 이상 음료수 통에다가 가정통신문이면 구겨져 있는데 열어보니까 이거 지난 학기 거네? 아,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들어보니까 언제 한 1990년대 얘기라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가방을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본다 네. 온다고 사과를 보러 그러니까. 온다고 아, 엄마가 불렀는데 걔가 학교 가는데 온다고? 아유. 여기 숙면을 취하고 계신 여기 재민이도 안 먹어라. 유심히 봤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숙면을 취하고 계시는 앞뒤로 앉아가지고 이제 초등학생 그 관람객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아직 메타인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인지를 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자체가 지금 활성화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전 다르게 생각해요. 자는 게 낫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런 건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듣고 오면 아이한테 하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 더 해라밖에 없잖아요. 애초부터 안 듣는 게 낫다고. 그렇지.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볼까요? 부모님 아, 힘들게 시간 내서 가서 동기 받으라고 얘기가 왔는데 어머님이 어머니 아버님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야, 기억나지? 기억나지? 그럼 애가 앞에 앉아서 너 좋아하는 과학 선생님 무슨 무슨 얘기했잖아.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 아이는 와서 들은 내용이 아니라 왔다는 사실 자체가 기억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이 화가 나죠. 근데 취입을 했는데 아니 뭐 제가 때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 두고 오기 뭐해서 그냥 탕수육 사줄게 데려다 뭐 이렇게 그리고 어머님들이 대부분 그래 대부분 애들 다 아이들 동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본인들 만족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본인들 즐거우려고 그렇죠. 근데 그 옆에 형도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지금 저희를 쳐다보고 있어요. 뭐 그렇게 뭐 열심히 필기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 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눈을 봐 눈을 보면 알잖아. 눈이 슬프잖아. 아니라니까 열심히 눈빛 못 느껴. 나중에 홍프로만 욕하면 돼요. 그 게시글에다가 저는 저 눈빛이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읽었거든요. 무슨 말이니? 나이 먹고 애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보면 아이들이 공부 안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 이렇게 잘 보면 완전히 그냥 뺑뺑이만 들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없는 케이스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가 그 생각하면서 하는 공부거든요.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부족한 게 뭐고 내가 수학에서 성적을 올리려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집을 풀거나 개념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공부의 방법이라든가 공부의 개념이라든가 공부의 어떤 계획적인 측면에 대해서 정말 저는 답답할 정도입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상담 제가 많이 하잖아요. 90%는 제가 공부법 강의만 거의 1시간을 떠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 거. 우리 아이한테 공부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학원 가기. 학원을 가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학원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인지를 늘린 것뿐이에요. 인지 확장. 두 번째 문제를 풀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 풀이는 성적 향상 조건이 아니라 내 성적을 확인하는 용도예요. 오늘 안 풀고 내일 풀어서도 오늘 맞히는 문제 내일 맞췄을 거예요. 저는 메타인지라든지 얘가 공부를 할 놈인지 안 할 놈인지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 녀석이 자습실이나 자기 방에 앉아서 공부할 때의 모습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자, 책상에 앉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뭐 합니까?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어. 제일 먼저 뭐 해요 이제? 책상 정리를 하죠. 일단 세팅을 해야 돼. 자, 두 번째 뭐 합니까? 책펴기. 책은 벌써 피지 않아. 너희들은 벌써 책을 피지 않아. 뭐부터 할까요? 아,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와야 돼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갔다 와서 뭐 합니까, 이제? 아, 물 떠 와야지. 아, 어머님들이 더 잘하시는데? 자, 물 떠온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한숨 한번 쉬고 그 다음 이제 뭐 할까?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돼. 그 전에 막판에 마지막에 손 들었어 우리 친구. 가방에 지퍼를 풀어. 정답. 그 다음 뭐 할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한번 더 봅니다. 아쉬움에 못 미겨. 자, 우리 여기 정답 맞췄으니까 선물로 소양계 정석 두 권 사주세요. 아, 좋습니다. 괜찮겠니? 아, 좋다, 좋다. 자,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아, 여기서 숙면을 먼저 15분 취하시는 분도 계세요.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이런 다음에 벌써 한 시간 지났는데? 시간 잘 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중학교 때 이게 공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 얘기예요. 이건 다. 아니, 안 맞았군요. 저는 메타인지 아니고 메타작인지가 필요했던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딱 하게 되면 아이가 제일 먼저 뭐하냐면 일단 책을 펴요. 이제 드디어 한 시간 만에.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문제를 딱 두 시간을 풀면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춘 행위는 공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문제 풀기 직전에 해야 되는 행동. 예를 들면 어저께 내가 문제 풀었을 때 나 5번 선지까지 안 읽어서 오늘 틀렸어. 그래서 나 오늘 문제 풀 때는 때려 죽여도 5번까지 꼭 읽고 풀 거야. 나 어저께 선지 안 끊어 읽어서 틀렸으니까 나 오늘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선지를 끊을 거야. 만약에 내가 오늘 선지를 끊지 않으면 난 개야. 그리고 난 역시 개였어. 그렇게 오늘 할 내용들을 다짐하는 게 메타인지고요. 끝나고 나서도 바로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채점하는 게 하기 전에 내가 푼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채점 전에 보면서 나 이 문제는 맞힌 것 같아. 나 이 문제 틀린 것 같아. 가채점이라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맞힌 줄 알았는데 틀리면 되게 심각한 거 맞죠? 틀린 줄 알았는데 맞히면 개이득 맞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면서 문제 풀기 전 행동과 문제 풀기 후 행동을 하는 걸 저는 메타인지라고 봐요. 여기가 성적 향상 조건이고 여기서 달라지는 거지 문제 100날 풀어봐야 소용없으니까 문제 풀이량은 최소화하시고 생각의 양을 늘리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되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빵쌤이 가셔야 됩니다. 지금 3명의 띠로 대치동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일단 네, 빵쌤은 역할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저희 방송 안에서 10년째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뭐 빵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줍니다. 저런 사람도 서울대를 가는구나. 야 너도? 나도? 네. 약간 이거. 자 그럼 우리 동기부여의 화신 빵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빨리 퇴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 원래 오늘 시간이 거의 안 될 뻔했는데 제가 막 그냥 와서 놀다가 그랬는데 다행히 앞에 타임 일정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나가세요 빨리. 그치 두리번거려. 그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서 다이어트를 못하는 게 아니다. 뭔 소리예요? 그 말이 생각나네. 자 그래서 그 어디까지 얘기했지? 우리 그 문제지만 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죠. 근데 솔직히 알죠? 그거 다 왜 모릅니까? 문제집이라도 푸는 거죠. 예? 네? 그건 안 하니까. 아, 맞아요. 그래야 내가 그래도 속이 좀 덜 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적을 올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애가 문제만 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어떤 특징을 여러 가지 관찰을 해본다면 걔네들은 뭔가 계속 읽어보는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본 거를 또 보는 거죠, 걔네들. 만화책도 괜찮습니까? 네? 만화책. 아, 그 메타작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자기가 강의 들었던 내용,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아니면 이제 시험 범위에 속하는 내용을 뭔가 계속 읽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잘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쉬는 시간에도 읽어보고, 점심 시간에도 읽어보고, 아까만 쉴 틈 없이 막 읽어본다고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의 특징은 당연히 숙제하고 문제 풀고 이런 건 그냥 베이스고 플러스 알파로
계속 스스로 읽고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개념 이런 거 다시 생각해보고 걔네들은 사례도 선생님이 든 거를 넘어서 생각하려고 그래 항상. 그 특징이 교과서에 되게 조그만 글씨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 다 안 읽는 길잡이 이런 거 그런 거 다 읽는 애들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심심하다고 계속 꼼꼼하게 뭔가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냥 읽어보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 걔네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혹은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게 뭐고 이 내용이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고 이 내용에 대한 사례는 나는 뭐 딴 거 한번 또 자꾸 떠올려보면서 생각해보고 하면서 저는 이 과정이 진짜 공부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스스로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만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원 가서 이런 엄태욱 선생님이나 홍프로 선생님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게 되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사의 수업, 좋은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 자습량을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되죠. 얼마나 늘려야 돼요? 근데 학원 다니면 자습시간 줄어들잖아요. 학원 하나 더 늘 때마다 자습시간이 팍팍 줄어들잖아요. 그게 학원만 많이 다니고 성적이 안 오르는 비법이에요. 좋은 강사라는 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컨텐츠를 녹여내는 강사. 압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3시간 수업을 들어도 일주일 동안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더 길다고요. 그러니까 학원을 하나 들을 때 그냥 학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다고 학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원을 선택하기 전에 그것을 소화할 자습 시간이 있나부터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자기 걸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문제를 아이한테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는 공부를 더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도 되게 많이 왔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를 더 하라가 아니라 문제 풀이 시간을 줄여라. 공부를 줄일 수 있다. 생각을 많이 하면 3분의 1만 문제 풀어도 3배 공부 많이 하는 애보다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남은 시간, 6시간 동안 10시간 공부할 거 3, 4시간이면 끝나니까 6시간 동안 뭐 할 거예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6시간이 남았어. 3시간 동안에 효율이 극대화되고 남았어. 6시간 동안 뭐 시킬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럴 리는 없지만 보통 다른 공부 시키고 싶죠? 그죠? 솔직하게? 그때 편하게 놀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이게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그때 충분하게 쉽게 해줘야 의지력도 쌓이고 엄마 아빠가 이쁘고 고맙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줄이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 얘기가 이 청소년 자녀를 안 키워본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정답! 본인을 키워보셨어요? 청소년 자녀? 안 키워봤는데 이제 요즘에 제가 상담을 하면 이제는 좀 어머님들의 마음이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뭐 그런 겁니다. 요즘 뭐 이제 다 포기 상태예요, 이제. 애들은 안 되는 거야, 이제. 이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시각을 좀 넓혀서. 아니 근데 현학계 선생님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잘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뭐가 안 돼요? 성적 향상도 할 수 있잖아요. 성적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알았어, 이거. 근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공부를 안 해. 별로 공부를 안 하는 건데 뭐 이렇게 3시간 열심히 하면 8시간 놀게 해주면 좋죠. 좋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호흡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보인다니까. 뭐 3등급 있다가 2등급 되면 1등급 애들이 보이고 1등급이 되면 의대 가는 애들이 보이고 결국엔 이놈의 입시판은 의대를 가야 끝나는 거잖아요. 같은 대 의대. 그러니까 이게 최상위권 아이들의 공부량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이 아니에요. 걔네들 그냥 무호흡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학생들 알죠? 그 롤할 때 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숨 안 쉬고 딜을 해야 되잖아요. 무호흡 딜링.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인지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나의 삶이 공부예요. 그런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유니콘이죠. 근데 이제 그런 굳이 그 경지까지 갈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만 이제 평범한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숙제하고 다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그 공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숙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내용을 스스로 그냥 이게 되게 쉽게 그냥 복습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복습을 진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어도 아이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게 있어. 그 이때 방송도 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해석하는 걸 알려주잖아.
문장 해석을 딱 해주면 그 아이고를 아이들이 가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켜보면. 예. 다 지멋대로 해석하고 있고 엉망진창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가 몰라.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교육이다. 자, 이런 놈은 메타작이죠. 얘는 메타작을 때려야 돼. 이런 애들은. 예, 이런 애들은 매로 때려야 돼.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은 다 좋은 말씀을 쭉 듣고 있었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복습을 하라 그러는데 지금 배우는 것도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숙제가 매주 숙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이번 주 나온 것도 못 풀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복습을 하라고? 그럼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복습을 합니까? 이런 상황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학생들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집니다. 뭘 하긴 하고 있는데 대체 뭐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혹시 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배적으로 차게 되고 때려야 돼 그럼? 애들에? 그것도 뭐 예전에 한 방법이긴 했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은 게 그래서 내가 그거 방송한다 그랬잖아. 학부모 교육심리 특강이라고. 학부모 교육심리 특강? 누가 해요? 내가.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제가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과연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뭘까? 뭐 인지적으로, 뭐 암기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원에서 2년 동안 교육 심리를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정답을 찾았거든요. 아 이렇구나. 아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또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바쁘다고 뭐 이렇게 주제가 미루다 보니까 방송을 못 하고 있어서 계속 못 할 것 같은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부는 학생들이 아, 뭐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얘기 하면 학생들이 싫어하거든요. 아, 뭐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해보다는 암기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외우는 부분이 커요. 그러면은 내가 이 공부를 예컨대 책을 몇 번 봤을 때, 뭐 수학 공식을 몇 번 풀었을 때, 영어 단어를 몇 번 봤을 때 외워지느냐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연구된 게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자,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외웠어. 근데 며칠 지나니까 잊어먹었네? 복습하라 그러잖아요. 또 한 번 내 힘을 내 가지고 막 했어. 또 외웠어. 또 잊어먹었네. 몇 번 반복해야지 안 잊어먹고 암기가 될까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막 20번 이런 거 아니겠지? 우리 그러니까 뭐 여러 문화권 남녀노소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과연 우리 두뇌의 성능이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반복해야 외워지느냐 이걸 알아야지 잘할 거 아니야. 약간 빨리 얘기하라고 지금 답답하니까. 이거 반복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뜸을 들어 60초 후에 말하면 또 화낼 거야. 개인차가 있긴 한데 20번 정도를 반복해야지 이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더라. 근데 평균이라는 얘기는 이거보다 더 많이 봐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영문법 10회독 특강 하는 게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10번이나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가지고도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두뇌에 대해서 다들 비현실적인 기대로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다 실패하게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결국 성공이라는 거는 소수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상대적이라고. 근데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모르고 열심히 하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알려야 된다. 그래서 방송을 하자고 그랬는데 계속 내가 왜 뭐 어쩌러 작년부터 바쁘다며. 뭔 소리야. 우리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저는 조금 한번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부 잘해본 아이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내 뇌에 이렇게 들어와서 박히는지에 대한 감이 있어요. 몇 번 해야 되는지 이걸 몇 번 했었는지 깨달은 거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하다가 보면
아무리 뭐 기억이 잘 안 닿는 부분이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계속 반복하면 사실 뚫려요. 그게. 그 논리적인 흐름은 길을 머릿속으로 계속 달려봐야 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개념은 이런 뜻이고 사례는 이거고 이거 있다가 머릿속으로 그 길을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보통 아이들은 그거 한두 번 정도 하면 알았다고 착각을 하거나 예. 아니면 이 정도면 난 공부 다 했다고 보거나 하고 멈추는 거야. 더 이상 노력을 안 해. 근데 아까 쉴 새 없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내 거가 되는지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깨달은 거야. 근데 왜 쉴 수가 없냐면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 계속 보는 거야 걔네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본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본 거 떠보고 본 거 떠보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 행동을 계속해야 걔네들. 그게 10번, 20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박히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그래서 최상위권 아들한테 내신 공부 특법 물어보면 너 몇 바퀴 돌리니?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국어는 7바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자기가 몇 바퀴를 돌려야 만점이 나오는지 아는 거예요. 알아요 걔네들은.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가 만점이라는 거예요. 완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바퀴인 거지 적당히 2등급 정도로 몇 바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구멍이 뚫려있는 채로 내신을 시험 보러 간다. 그리고 아, 예를 들면 본문에서 90% 나오고 쪽글에서 10%가 나온다면 중요하지 않은 작은 글에서 보통 아이들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죠. 본문 중심으로 해. 그러면 쪽글에서 나오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등급 한두 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최상위권은 그런 개념이 없다. 그냥 다 완벽하게 아 10회독 정도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든 난 완벽해.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는 게 보통 아이들이 3번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통은 3번 정도 보면 되게 만족해 자기가. 그럼 몇 등급 나요? 보통 3번 보는 애들이 보통 몇 등급 나요? 보통 3등급. 이건 국룰이에요. 보통 국룰이야. 근데 3번 했던 애가 자기가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할까요? 엄청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그 첫 번째 회독 돌리는 법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회독을 돌리더라도 빈틈이 있는 상태로 돌리는 애들이 있어요. 시험범위 안 나오는 부분만 열심히 보는 친구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회독 이런 얘기까지 쭉 한번 쭉 한 거고 이게 뭐 자꾸 이제 펜타키 선생님은 이거 방법 알려줘봤자 어차피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저는 들어보니까 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예.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그냥 차라리 대학을 다 이름을 통일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냥? 파리 국립대처럼 네. 약간 이런 느낌? 좋네요. 이게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실은 폭력이에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회사를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저녁 7시부터 이제 세미나를 10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회사 10시까지 세미나 강제로 했는데 10시 끝나고 집에 못 가게 하고 야, 너 자기 개발 위해서 공부 좀 더 해야지. 어? 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승진도 못 하고 넌 야, 넌 그냥 그렇게 되면 고퇴임이야, 너. 어? 그리고 주말에는 야, 연수 가야지, 연수. 어? 하루 종일 연수해야지. 너 어디 쉴 데가 어딨어. 어? 돈 더 벌어와야지. 이거를 지금 사실 우리 애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애들이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아침 8시에 가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런 상태에서 밥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학원 가고 학원 끝나고 야! 수도권 아시잖아 10시까지니까 너 다른 애들 저기 무호흡으로 공부하는 애들 봐봐. 아 1시까지 숨도 안 쉬고 공부해. 너 학원 끝났다고 엄태호 선생님 말 들었지? 야 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너.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요즘에 듭니다 제가. 동감합니다. 맞아요. 이미 어느 정도 자기의 역량치와 근기는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결정돼 있는 것처럼 1년 동안은. 근데 거기다가 너 두 배로 더 벌어와, 세 배로 더 벌어와, 야 저쪽 옆집 철수 아빠는 3억 벌어온대, 당신도 3억은 벌어와야 되지 않겠어라는 목표를 잡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 현실을 이해를 하시고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때 그때마다. 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5등급이 갑자기 1등급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야 중간고사 때보단 나은 성적으로 되라. 그렇지.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의대 갑니까? 의대는 못 갑니다. 네? 5등급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표치도 없애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표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목표 대학 설정하지 마세요. 목표 학과 설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나중에 다 폭력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지난번 나보다 더 좋은 나가 되면 돼요. 그러면 대학 진학해서 이제 20, 30년 후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요? 20, 30년 후에는. 네. 네. 되게 좋은 얘기라고 저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있어요. 아이들마다 한계치가 사실 있어요. 할 수 있는 뭐 아이의 성향이라든가 지금까지 선행학습 양이라든가 그걸 따라서 기대되는 학습의 양이 어느 정도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오버해서 요구를 하거나 아이한테 너무 폭력적으로 하면 아이가 고장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막 우울증으로 오는 애들도 있고 막 번아웃 증상 오는 애들도 있고 그건 되게 주의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일 좋은 방법은 공부하는 날, 공부하는 장소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게 아닌 날도 정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떤 애는 주 7일 무호흡을 할 수 있는 애도 있겠지. 얘는 여기 안 오지, 어머님들이. 공부하고 있겠지, 무호흡하고 있겠지, 지금. 여기 이렇게. 온 애들은 뭐가 돼? 어? 그래도 가끔 숨 쉬는 애들이야. 온 애들은 엄마가 아빠 가자고 해서 착한 효자들인데 의대간 아들을 원하세요? 효자 아들을 원하세요? 의대간 효자 아들을 원하시죠? 그렇죠. 이해하셔야 돼요. 의대 가는 게 효자야. 네. 두 이틀이든 3일이든 4일이든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뭐 10시까지 공부할 수 있는 애도 있고 9시까지 할 수 있는 애도 있고 12시까지 할 수 있는 애도 있으니 그냥 한꺼번에 막 목표치를 높게 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천천히 늘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 많이 안 하는 애들일수록. 그래서 하루에 1시간만 더 하자 혹은 하루에 2시간만 더 하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독서실에 가서 앉아 있자, 이렇게 목표치를 정하고 계약 조건을 정하고 정 안 되면 시급을 주던지 해가지고 예, 네, 정확한 규칙 약속을 갖다가 자꾸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 그게 되게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엄청 중요하죠. 옆에 자녀분들이 왔다면 제 얼굴 한 번씩 보세요. 얼굴 한번 좀 보면서 이 아이는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나를 판단해보세요, 지금. 객관적으로다가. 3시간에서 5시간이면 학원을 만약에 6시간, 9시간 보내는 순간 나머지 3시간, 6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의 역량과 근기에 따라서 공부를 시키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되고, 긍정적 사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근기가 조금 더 늘어난다. 네, 많이 늘어나진 않는다. 그래서 돈을 덜 벌고 싶다면 여러분들, 저는 강사잖아요. 강사로서 벌 수 있는 돈의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엑스트라 머니를 벌고 싶다면 저는 다른 역량을 키워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배운다거나, 그쵸? 그러면 상담사 일을 더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운전을 잘해서 밤에 운전을 한다거나. 아이를 공부를 더 잘 시키고 싶으면 그 아이가 그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셔야지 그냥 열심히만 해라고 한다고 돈이 더 벌리진 않는다. 공부가 더 잘하진 않는다. 네. 그래서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숙제 이외에. 1시간이면 네. 적지 않아요. 숙제 이외에 스스로 고민하고 내가 배운 거 다시 읽어보고 하는 시간이 한 시간만 있어도 나름 선방한 거예요. 고3은 빼고, 고3은 빼고. 고3 네. 한 시간? 고3은 그렇게 하면. 내년에 하면 되니까. 네. 내년에 하면 되니까. 네, 좀 저학년일수록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만 꾸준히 하면, 뭐 무호흡 공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상위권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보통 그 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아이한테는 무호흡일 수 있어요? 사람만 할 수 있지. 근데 보통 그것도 안 해, 아이들이. 예, 숙제하고 땡치고 학원 가고 끝. 이 사이클만 돌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 시간 투자를 하면서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은 거의 다 이제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우리 지금 뭐 공연도 있고 남아있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공부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구석기 시대의 아이들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을 알려주시죠. 황프로님도. 본인이 뭐 자꾸 약 팔려고 하지 말고. 그 심리 학부모 심리 특강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바쁜 게 아니라 네가 바쁜 거지. 공부 방법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네, 빨리. 본인도 말하고 웃기죠. 너무 방대하잖아. 아. 그거 말 못하면 강의 못하는 거지. 학부모 심리 특강 어떻게 해? 최근에 재밌는 하나 연구를 본 게 있어요. 전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인 하버드대학교에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뭐 신입생들이 어떤 학생들을 뽑아서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을 막 자체 막 이렇게 연구를 해요. 확실히 미국은 그런 게 잘 돼 있어. 부럽더라고.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학교는 성적순으로 딱 뽑아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졸업할 때 다 애들이 뭐 우수하겠죠? 근데 하버드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성적이 형편없는데 뽑아. 그래서 얘를 왜 뽑았지? 그런데 뽑는 거예요. 그래서 뽑는 이유도 나와 있어. 이 아이가 왜 뽑았는지. 그
그 뭐 그쪽 지역의 교육 환경에서 얘는 나름 열심히 했다 이런 걸 보여줘서 가능성을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가능성? 이런 게 평가가 되나? 막 우리 욕하잖아요. 뭐 그 평가의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 중요한 게 졸업할 때 아이들의 역량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이나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나 뽑아. 그리고 교육을 해. 졸업할 때 꽤 비슷한 실력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야, 과연 인간의 능력이 이게 고정이 된 거냐 아니면은 교육으로 어디까지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냐 봤을 때 저는 꽤 많은 부분이 제대로 자극과 맞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면은 그게 바뀔 수 있다. 저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일단은 근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토끼와 거북이에서 너는 거북이야. 계속 걷는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해. 아이, 거북이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되고 편할 수 있지만 결국 발전하진 않는다. 발전하려 그러면은 아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는 큰 어떤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결국 상향평준화 된다. 적절한 방법으로 꾸준하게 하면은 누구나 발전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그 하버드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현타계 선생님. 골프를 치세요. 골프를. 보니까 이게 어차피 이 집착이란 게 다 모두 고통이 집착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두 분이 이제 다 공부법을 얘기하실 거니까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골프를 치러 가세요. 치면서 에이씨 좋다 골프 치고 그 다음에 저는 안 칩니다. 참고로 뭐 테니스를 치시든가 그러니까 내 삶에 좀 집중하시고 이 아이가 지방대를 나와도 안 굶어 죽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의대 나온다고 다 잘 먹고 잘 살 확률이 좀 높긴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의대 제외하고는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뭐 얘 인생 그리고 얘가 뭐 존대 간다고 효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힘들 때마다 자꾸 무엇 공부하는 애들을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아 그냥 골프 치러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순간순간을 잘 넘기지 않을까 싶네요. 골프 엄디요 선생님. 애들이 쉬는 걸 안 잊고 깨 보지 말아라. 제가 어저께 대치랑 분당 설명회 하면서 어머님들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애가 그 쉬는 게 꼴 보기 싫어 죽겠대요. 밥도 15분만 먹고 빨리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1시간 동안 밥을 처먹고 이것들이 샤워도 10분만 뚝딱 했으면 좋겠는데 40분 동안 샤워를 하고 차고 앉아있어요. 고3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고3 엄마들은 애가 게임하는 거 싫어요? 우리 애 게임 안 해요. 샤워 오래 안 해요? 샤워 오래도 안 해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물어봤더니 잠자는 게 꼴보기 싫대.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자냐 물어봤더니 7시간이나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잤으면 좋겠냐? 그럼 3시간만 잤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으면 평생 동안 잘 거. 왜 꼭 지금 자야 되냐고. 여러분 아이가 쉴 때, 여러분 우리 아이가 게임할 때요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꼭 펜타킬 해라고 여러분 응원해 준 적 있으세요? 아이가 게임하고 놀고 자고 있을 때 아니면 쉴 때 과일 깎아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쉬어라고 보통 응원 안 하죠. 아이가 오빠들 덕질하고 있을 때 돈 팍팍 재정 지원해 주면서 네가 행복한 게 엄마가 행복한 거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요구하신다면 쉬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아빠의 그런 마음을 알고 아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공부를 했을 때 그게 나한테 행복하다는 걸 진짜 내 편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꾸 아이한테만 자꾸 뭐 대답하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어머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하시면서 아이가 쉬는 꼬라지를 골프를 치러 가세요 그때. 그렇지. 골프 이해했으면 좋겠다. 네. 이 앞에 초등학생이 드디어 웃음을 띕니다. 드디어 내가 제 오늘 목표가 저 친구가 깨는 거였거든요. 네. 저는 공부 방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 같다. 어머님들도 그렇고 예,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도 그냥 자기가 하는 거에 매몰돼서만 자꾸 달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나는 공부 방법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진짜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저는. 거꾸로? 진짜로. 공부를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하기 싫어했거든요. 암기 이런 거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근데 고3 때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하냐. 암기는 난 되게, 저는 되게 약했거든요. 지금도 약하다고 생각하고. 암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아, 수학이 안 되는데. 제가 수학학원은 2년을 쉰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아, 그럼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거야? 어?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책도 찾아봤어요. 저 수학 공부법 책, 영어 공부법 책 아직도 산 거 기억나요? 찾아보고 계속 찾아봤어요.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어? 어떻게 하면 암기 잘하는지. 근데 찾아보면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자세를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냥 막 주입식으로 무조건 해가 아니라 어머님들도 다 막 공부 엄청 열심히 잘하셨죠, 그러죠? 근데 또 그런 짓 아닌지도 하니까 그래서 항상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이런 말씀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갖고 딱 10분만 쉴 거예요. 7시 10분까지 딱 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 딱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